자, 오늘 이제 18장인가요? 지지자 불여 호지자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불여 호지자요.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호지자 불여 낙지자니라.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만 못한다. 갈수록 좀 이제 차원이 높아지는 거죠. 자왈 지지자는 지유 차도야오. 이건 이제 그 유학 입장에서 이렇게 풀이를 한 거예요. 지지자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지유 차도. 이 도리가 있음을 아는 단계고, 호지자는 호이 미득야요.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기는 하지만, 여기 이 자가 그런 뜻이에요. 좋아하기는 하지만 미득. 이 득자는 터득. 아직, 이 미자는 미래를 부정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아직은 터득하지 못한 단계. 낙지자는 유 소득이 낙지하라. 그것을 즐긴다는 사람은 유 소득이 터득한 바가 있어서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더라. 이 차를 마시는 거 봐도 그렇지요. 어떤 사람은 차가 좋다고 하더라. 이 정도만 알고. 어떤 사람은 차를 진짜 마시는 사람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정말 차를 마시면서 진짜 그 깊은 맛을 아는 사람이 있지요. 장경부활 비지 오곡하면 오곡에 비유해 본다면, 오곡이 뭔지 아세요 혹시? 숙제예요. 오곡을 구분을 못 한다 해서 콩숙자 보리맥자 그 숙맥이라고 하지요. 피지 오곡하면 오곡에 비유해 본다면 지자는 지기 가식자예요. 여기 지의 경지는 그것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 정도 아는 사람이고, 호자는 식이 기지자예요. 좋아하는 단계는 먹으면서 기지, 그것을 즐기는 정도. 맛있다 이렇게. 낙자는 기지이 포자야. 아니, 낙자는 그것을 즐겨 먹어서 배부를 때까지 먹는 거예요. 그러니 지 불능오즉, 알기는 하지만 좋아하지 못한다면 시 지지 미지요. 이것은 아는 것이 지극지 못한 것이고, 호지이 미급어 낙즉, 그것을 좋아하되 즐기는 경지까지 미치지 못한 것은 시 호지 미지 아니, 이것은 좋아하기를 지극히 하지 못하는 것이니, 차는 고지학자 소위 자강의 불식자연자. 이것이 바로 옛날 그 학자들이 자강불식했던 이유가 되더라 이거죠. 자강불식이라는 말은 주역 그 건괘에 나와 있는 말이지요. 그래서 스스로 강해지려는 노력을 그치지 않는다. 하늘이 쉬지 않고 돌듯이 사람이 자기를 강화시키는 노력을 그치지 않고 꾸준히 한다는 말이 자강불식이지요. 그런 말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481쪽에 보시면 쌍봉요시왈 한 대가 있지요. 중간쯤에 찾으셨어요? 쌍봉요시왈. 거기 잠깐 볼게요. 쌍봉요시왈 논 지위 즉그 지위를 가지고 말하면, 지위란 경지지요. 경지를 가지고 말하면 지 불려 호호 불려 낙이요. 아는 것은 좋아하는 이만 갖지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이만 갖지 못한 3등의 그 차등이 있고, 논 공부 즉 공부를 가지고 논하본다면 낙 원어 호호 원어 지라. 즐기는 것은 좋아하는 데에 근원이 있고, 좋아할 수 있어야만 즐길 수 있게 되고, 호원어지라. 좋아하는 것도 아는 데에 근원을 두더라 이거죠. 대학 경물 지지 시 지지자요. 대학에 말하면 대학에서 경물 치지 성의 정심을 이게 이제 8조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경물, 경물이라는 것은 사물을 대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치를 처음부터 알아나가기 시작하는 단계가 경물이거든요. 경물지지. 지지는 그러니까 물건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지지, 아는 것이 지극해지는 경지.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지지자의 경지가 되고,
성의 여, 호, 호색, 시, 호지자요. 또그 성의장이 있어요. 성의 뜻이 참되어서 호색. 호색은 잘생긴 사람이죠.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을 좋아하듯이 한다라는 그 정도. 그 경지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호지자의 경지고. 의성이 심정, 즉 뜻이 참되어지고 심정, 마음이 바르게 쓰여져서 신수, 뭐 자신이 수양이 되는 경지에 가게 되면 심광채반이 나기라. 마음이 넓어지고 몸이 펴져서, 몸이 펴진다는 말은 이 반자가 원래 살찔 반자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살찌다는 뜻을 쓰인 게 아니라 내 양심에 떳떳하게 내 바른 일을 할 때는 내 앞에 검사, 판사 누가 와도 내 당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굽힘이 없는 경지가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반이에요. 채반이라는 것은 몸이 떳떳해지는 경지.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한 낙의 단계라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실은 이렇게 잔주까지 꼼꼼하게 챙겨가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서의 잔주는 사서 3경 전체에서 따다 썼어요.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렇게 오늘은 그것만 볼게요. 한번 읽어보죠. 제발 지지제 부려 호지자요 호지제 부려 낙지자니라 윤씨말 지지자는 지유차도야오 호지자는 호이 미특야오 낙지자는 유소득이 낙지야람 장경부활 비지 오곡하면 지자는 지기 가식자야오 호자는 시기 기지자야오 낙자는 기지 포자야니 지 불능호 즉시 지지 미지야오 호지의 미그버넉 즉시 호지의 미지야님 자는 고지학제 소이 차강이 불식자연점 이 끝에 있는 여자도 그게 이제 옆에 하품이 붙어 있는 글자.